눈썹 문신은 미용의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 약 1,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대부분은 병원 아닌 곳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불법인지 아닌지 법원 판결도 엇갈려서 논란이 큰데요.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려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결론은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영구 화장사 24살 권모 씨.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에 시술소를 차리고 419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불법 의료 행위 신고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눈썹 문신이 의료 행위이냐 아니냐였습니다. 비의료인 의료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의료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법원 판결도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일반인 7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이틀 동안 진행한 첫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4대 3으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7분 중에서 3분이 무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항소심까지 갈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업 종사자만 전국에 약 35만 명,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대다수 나라에서 문신을 합법화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신업계에서는 법 규정 미비 때문에 불법 낙인이 찍히고 문신사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가지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협조를 통해서 자격이라든지 시설관리 규정에 힘써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할 거고.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법원 판결도 엇갈려왔습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 참여 재판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기술 발달과 사회 통념 변화에 따른 법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눈썹 문신 불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